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NED 그룹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전 기반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PPT는 다음과 같은 목차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중에서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과 하베스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및 하베스터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NED 그룹에서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주변에서 버려지던 에너지 또는 파생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주변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란 예를 들면 열 또는 빛, 바람 또는 진동에서 파생된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임플란테이블 디바이스 또는 와이어리스 센서의 에너지원이나 아니면 센서 기능을 하는 소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격해지, 즉 리모트 리전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이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네, 현재 에너지 하베스팅을 통하여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다음과 같이 약 0.1 마이크로와트에서 1와트 정도의 전력량이 생산됩니다. 이 정도의 전력량은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아니면은 CD-ROM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레이저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입니다. 따라서 이 점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적용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적용이 될수 있는 점을 시사하는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에너지들 중, 버려지던 에너지들 중 기계적 에너지를 수확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계적 에너지란 바람 또는 물의 흐름, 진동, 사람의 움직임 등에 의해 유발된 모든 움직임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항상 풍부하고 어디에서든지 메카니컬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마찰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움직임에 의해서 생긴 기계적 에너지를 통해 마찰이 발생하고, 이 마찰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마찰 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마찰 대전으로 인해서 마찰 전기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마찰 전기란 정전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머리카락이나 풍선을 비볐을 때 풍선에 머리카락이 붙는 듯, 또한 손과 손을 맞잡을 때 손과 손 사이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듯, 그리고 니트를 만질 때 정전기가 발생하고, 또 문고리를 잡을 때에도 정전기가 발생하는 경험을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물체와 다른 물체가 접촉을 할때 정전기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마찰 후두 물질의 각 표면이 각각 양전하와 음전하로 대전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전된 표면으로 인해서 두 물체 사이에서 전이차가 발생하고, 이 전이차가 전자를 움직이게 하여서 전류가 흘러서 마찰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은
이러한 기계적 움직임에 의하여서 발생된 마찰 전기를 수학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마찰 대전, 정전기만 에너지 하베스트는 마찰 전기를 수학하는 소자를 말합니다. 줄여서 TENG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TENG는 수직 접촉 분리 모드, 측면 슬라이딩 모드, 단일 전극 모드, 그리고 독립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드를 나누는 기준은 TENG가 마찰 전기를 수학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Vertical contact, 수직 접촉 분리 모드는 두 전극 사이에 서로 다른 물질을 부착을 하여서 마찰을 일으켜서 마찰 전기를 수학하는 방식입니다. Lateral sliding 모드일 경우에는 두 전극 사이에 다른 물질을 끼워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마찰 전기를 수학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마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글 일렉트로드 모드는 즉 단일 전극 모드는 전극에 다른 물질을 직접적으로 마찰을 하여서 발생하는 마찰 전기를 수학하는 방식입니다. 독립 모드일 경우에는 엿보기에는 측면 슬라이딩 모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마찰 전기를 수학할 수 있어서 서로 다른 모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그리고 하베스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 만드는 방법은 마찰 전기 시리즈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고서 어떤 물질을 선정할지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ENG는 기계적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찰 전기를 수학하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TNG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물질에서 마찰 대전이 발생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각 물질의 마찰 대전의 경향은 실험적으로 측정되어 마찰 전기 시리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선정할 때 네거티브 포지션에 위치한 물질과 파지티브 포지션에 위치한 물질을 서로 마찰시키게 되면은 더욱더 큰 마찰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는 두 물질의 트라이보 일렉트릭 시리즈가 마찰 전기 시리즈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동일한 힘을 주어서 마찰을 일으켰을 때 발생되는 마찰 전기의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재를 선정하여서 만든 TNG가 어떻게 마찰 전기를 수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말씀드릴 모드는 아까 네 가지 모드 중에서 맨 처음으로 말씀드린 모드는 수직 접촉 분리 모드입니다. 수직 접촉 분리 모드는 전극 사이에 서로 다른 두 물질, 여기서는 위쪽에 캡톤 그리고 아래쪽에 PMMA라 하여서 아크릴의 다른 이름을 아크릴을 서로 각각 붙여놓았습니다. 그후 위쪽에서 눌러주어서 캡톤과 PMMA를 마찰시켰을 때 캡톤의 표면은 마이너스 차지로 대전이 되고 PMMA의 표면은 플러스 차지로 대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이는 행위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르던 힘이 약해져서
캡톤과 PMM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상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에는 캡톤 표면에 대전된 마이너스 전하로 인해서 전기적 중성 상태가 무너지게 되고, 아래쪽은 PMMA의 표면에 대전된 양의 전하에 의하여서 전기적 중성 상태가 붕괴되게 됩니다. 또한 전극은 중성 상태였지만 두 전극은 중성 상태였지만 각각 물질 표면에 대전된 마이너스 전하와 양의 전하에 의하여서 포텐셜 차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텐셜 차이에 의하여서 전극 내부 안에 있던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캡톤 필름에 붙어 있는 탑 일렉트로드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차지의 영향을 받아서 전기적 중성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극이 플러스 차지로 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극 안에 있던 전자들이 탑 일렉트로드 안에 있던 전자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바텀 일렉트로드일 경우에는 PMMA의 표면에 대전되는 양의 전하에 의하여서 전극이 마이너스 상태로 대전이 돼야지 전기적 중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자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전자가 탑 일렉트로드에서 바텀 일렉트로드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류는 바텀 일렉트로드에서 탑 일렉트로드로 흐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다 보면은 다시 전기적 중성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자의 움직임이 없어지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탑 일렉트로드 부분에 압력을 가하여서 둘 사이의 거리, PMMA와 캡톤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게 된다면 유지되고 있던 전기적 중성 상태가 다시 파괴되기 때문에 전자의 움직임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탑 일렉트로드에 대전되어 있던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던 영향이 줄어들어야 다시 중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전자가 들어오게 되고, 바텀 일렉트로드에서는 이제 다시 플러스 쪽으로 대전이 돼야지 전기적 중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텀 일렉트로드에서 탑 일렉트로드로 전자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하여서 전류가 탑 일렉트로드에서 바텀 일렉트로드로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걸쳐서 교류 신호가 발생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전기적 중성, 즉 전기적 평형 상태를 통하여서 TNG의 다른 동작 모드 또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싱글 일렉트로드 모드의 TNG 메커니즘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테리얼 1과 메테리얼 2가 서로 마찰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는 접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메테리얼 1과 메테리얼 2가 떨어지게 된다면 대전되어 있던 플러스 차지에 의한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극에 있는 전자가 접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서 전기적 평형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면 전자의 움직임이 멈추게 됩니다. 다시 메테리얼 2를 메테리얼 1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메테리얼 2 표면에 대전되어 있는 파지티브 찰지에 의한 영향에 의하여서 전극은 전기적 중성 상태에
즉 전기적 편의 상태를 다시 유지하기 위하여서 접지로부터 전자를 끌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전극에서 전자가 빠져나갈 때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되게 되어서 교류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드렸던 방식을 기반으로 어떠한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또는 하베스터가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첫 번째로는 재활 관련하여서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재활은 이제 반복적으로 몸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수행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활 출혈을 위해서 팔을 굽혔다 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에너지, 즉 기계적 에너지를 수확하여 재활 치료 시스템을 가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팔을 굽혔다 폈다 할 때마다 이 모니터에 밑에 바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하여서 이 정전기가 우리 삶과 많이 이격돼 있지 않고 주변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논문입니다. 네, 다음 논문은 바이오 관련하여서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또는 하베스터가 사용된 사례입니다. 이 논문은 에이시스 나노의 2016년에 발간되었는데요. 심장의 박동에서 생기는 진동을 이용하여 마찰 전기를 수확해 심장 박동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심장이 뜰 때마다 교류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TENG, 즉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의 장점을 이용한 사례인데요.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얇고 유연한 생체에 또 무해한 소재를 사용하여서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를 만들어서 바이오 쪽으로 사용한 예시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또는 하베스터를 센서로서 사용한 활용 사례입니다. 이 논문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의 2019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 또한 유연하고 얇은 고분자 소재를 이용하여서 정전 기반 센서를 구현하고 이를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하였는데요. 간단한 손 움직임으로 드론 시뮬레이터를 조종을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정전 기반의 센서 또한 실제 필드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터치를 할때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를 터치를 할때이 시뮬레이터의 안에 있는 드론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의 응답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ED 그룹의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NED 그룹의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의 목표는 첫 번째로는 유연하고 웨어러블한 소자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전 기반 자체 구동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지향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고, 나노에너지나 어드밴스드 매테리얼 테크놀로지와 같은 높은 전도 유망한 해외 저널에 많은 논문을 투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ACES 나노의 2019년에 출간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가스의 흐름으로 인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이 프로펠러의 기계적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마찰 전기를 수학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205개의 LED를 실제로 점정하였습니다. 또한 캐패시터를 충전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CNG가 실질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자그마한 센서에 나타나고 있는 측정된 수치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측정된 수치와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 저것은 충전된 캐패시터를 통하여서 작동하고 있는 센서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한순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음으로는 섬유 기반의 유연한 터치패드, 즉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섬유 기반을 통하여서 섬유 소재를 이용하여서 터치패드를 구현을 하였고요. 이 섬유 기반의 장점은 저희가 입는 옷에 직접 이러한 터치패드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였습니다. 또한 높은 터치 인식도를 보여줌으로써 실제로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써진 숫자를 핸드폰 문자를 통해 핸드폰의 문자 기능을 통하여서 수신받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저희 NED 그룹은 위와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정전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구동, 정전 기반 자체 구동 에너지 자체 구동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